알았어요. 예, 예, 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3년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가요대상 시상식은 참으로 행복하고 깊은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수상자 여러분께 축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많은 가요들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무명 가수도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그렇도 발을 발전하게 되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트로트 가요진 여러분,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식의 문화는 바로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민족혼이 담긴 선민의 정서를 담아 노래의 부르기를 즐겨 해왔던 민족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농악이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가요는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문화이고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수상자 여러분은 바로 점점 소외져 되어가는 전통 트로트 문화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쉬운 속으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트로트 가요를 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통 트로트 가요를 부르면서 민족 혼이 담긴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멋진 축사를 해주신 분들, 오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예술인 대상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최고 가요 대상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기원 씨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리벽 사랑을 부른 박진도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치기 바랍니다.